오늘 강의 시간을 예배 형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직도 잘 모르 저 이 뉴스타트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왜?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인이니까. 예. 아마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불편함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여름에 어떤 면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딱 부러지는 성질이거든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 천명처럼 생각했던 현대의학도 이게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뉴스타트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 한 3년 전부터 제가 속했던 안식교회 이게 심각한 그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권의 책을 써서 교단에서 난 이런 이유로 교단의 가르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좀 수정해 주십시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러면 이 교단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교단을 떠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갔더니 어떤 분이 이래요. 그분도가 안식일 교인이었다가 한 10년 전에 떠났대요. 그 떠나면서 이상구 박사도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대요. 예. 그래서 이분이 항상 이상구 박사님도 빨리 이 문제점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떠나서 오해를 더 이상 받지 안토록 해달라고 그렇게 오래 기도를 했대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박사님을, 그 뉴 스타트를 알려야 되는데, 박사님이 안식교인이라서 뉴 스타트가 잘 안 알려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근데 이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미국 교포사회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뉴스타트 혜택을 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박사님 제가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낼 테니까 박사님이 왜 떠나게 됐는지를 좀 자세하게 글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 이메일이 왔는데 뉴욕 중앙일보 전면 광고로 나갔대요. 아마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이 LA에서 오신 분이 아주 그 뉴스타트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분이 연락을 했대요. LA 쪽 신문은 좀 책임져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LA 쪽 신문에는
며칠이라고 그러더라? 16일 날 전면 광고로 또 나갈 거라고 합니다. 아, 그 미처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예, 네, 그거 참.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가서 그 이상구 박사 그 이단교에 속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진리를 추구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썼는데 여러분에게 뭐 여러분 안식 교인이 아니니까 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 안식 교회에 그 이 엘렌 화이트라는 여자분을 선지자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글에 문제점이 없다 그러고 있어요. 그건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걸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하면 남은자 씨 오시나 이번에 남은자 씨라고 오실 겁니다. 이분이 3년 전에 육종암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암 중에 최악의 암입니다. 그 뭐 췌장암, 뭐 담도암 이런 것보다 더 악한 암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항암 치료라는 것을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암이에요. 그 암이 온 몸에 다 퍼졌어요. 뇌도 퍼지고. 그래서 두통도 심하고 구역질도 나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폐에도 퍼져서 기침 나고 숨도 가쁘고 간에도 퍼져서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뭐 온몸이 다 퍼졌어요. 근육에도 퍼지고 예. 그래서 병원서 진단이 나기를 2개월 살기도 힘들다. 그렇게 예. 이제 판정을 받고 이분이 참 신앙생활을 착실히 해오던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2개월이 안 돼서 죽을 거다 그랬는데 이분이 좋아 죽는 건 좋은데 그러면 죽고 나서 내가 천국을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뭐예요?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네 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이 점이 문제점입니다. 아시겠죠? 이 점이 문제점이에요. 여러분이 이번에 여기 오셔가지고 이 점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 속에 확신을 할수록 유전자의 반응이 뭐예요? 더 강력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생각이 될수록 여러분의 유전자가 더 빨리 켜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 이제 그렇게 확신을 가지도록 해드리는 데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진짜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께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전망 상태 야 이거 내가 지금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이걸 모르다니 그래서 이제 모른다고 그러니까 전망 아닙니까 막 두렵고 그런데 번쩍하고 이상구 박사 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저는 안식일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사실을 사실 몰랐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를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 조사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천국에 보낼 거고 안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래서 이런 것에 이런 교리를 아직 교단 안에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뭔가 이 캥기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못 들었어. 그런데 그분한테 들었어. 왜? 이것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계속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순진한 병신도들은 참 좋아했어요. 정말. 그런데 좀 높은 사람들은 좀 예, 저를 불편했어요. 그 왜 그러냐 이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저도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은자 씨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게 있어서 자기가 확신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박사님, 그런데 왜 박사님 생각이 번쩍 납니까? 박사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안 해요. 이거 큰일 날 교리야. 이런 교리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때까지 모르고 안식일 교인으로서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남은 자세한테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와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도 확신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분이 그냥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하니까 부족해도 뭐만 해달라? 믿기만 해달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만 믿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게 할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요. 쑥쑥 좋아지는 거예요. 두통도 없어지고 어지럼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3개월 후인가 병원 가서 찍으면 이렇게 싹 다 나아버렸어. 예, 예,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제가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깨름직한 거 이제는 싹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리고 이 책은 이런 것이 틀렸고 이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아주 좋도록 초보자도 뭐가 틀렸고 뭐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써졌습니다. 이 책을 쓸 때는 제가 아직도 안식교에서 나오지 떠나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그것만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 그래서 왜 떠났는가 하는 걸 신문 전면 한 페이지인데 그 필요하시면 제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릴 거예요. 올리시면 여러분이 그거 복사해서 인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드리면 혹시 그 안식교 안 간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거 보여주시고 걱정 마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치고 우리 예. 아니 내가 이제 80년 동안 살아왔는데 예. 지금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아예 애기가 된 것 같은
아하, 예. 아까 어느 분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서 보니까 우리 홍순자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 같아요. 자, 자 오늘은 자 정말 특별한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생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드디어 이 생기는 초자연적인 지능과 능력을 가진 힘, 에너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생기라고 하는데 생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을 좀 더 생기를 주고 뭐 이런 차원에서만 이제 재현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더 발전시키면 여러분 정말 엄청난 단어가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생명이 없어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다시 주어지면 믿을 수 없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예? 네? 오, 자, 그 몇 분 되시네요. 예, 네, 좋아요.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자. 아마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막 교회 나가신 분들 같은데 이 성경책이라는 책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 생명을 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어때? 장사를 지내고. 왜 장사를 지내고? 한 3일이 됐는데 살아나셨어요. 예. 그는 실제로 있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이 잘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김호열 님은 그 경우를 당해봐서,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현대의학계가 최근에 들어와서,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분명히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어떻게, 확실하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학계에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놀라운 일이죠. 옛날에는 천만의 말씀, 죽음이란 것은 모든 것의 뭐요?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영어로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굉장히 여러분 뭐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자동 소생 현상. 이 존재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유수한 대학병원에서 다 그런 현상을 주로 응급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자, 분명히 응급실에서 이 사람 죽었다. 심폐소생 수술을 하다가 실패, 끝, 사망 했는데 그 다음날 살아나서 3시간 후에, 4시간 후에 살아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게 각 대학교에서 가끔씩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각 대학병원에서 다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동소생현상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자동소생현상, 뭐,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최근에 좀 쉬운 명칭으로 새 명칭이 뭐게? 나사로. 나사로가 누구예요? 예, 네, 나사로라는 성경에 나사로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청년이 죽었다가 나흘만에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쩜 현대의학에서 그런 현상을, 자동소생 현상을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나사로 증후군.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이제 생각이 이때까지는 죽음, 그러면 뭐예요? 꽉 막혔어요.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다시 생각해야 돼. 예.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번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확 나비가 되는 현상. 와, 이런 현상도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사고가 더 뭐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의 생기가 더 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더 와 이래서 켜지고 치유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핸드폰을 하나 빌립시다. 자, 이 핸드폰은 뭐가 없어지면 이 핸드폰 죽어버려요. 네, 배터리요. 배터리 나가면은 그 무슨 말이에요? 전기가 없어지면. 자, 우리 몸에는 생기가 있어야 되지만은 이 전자 제품은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기가 있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기가 없어지면 죽지만 전자 제품은 전기가 없어지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전자 제품의 생명은 무엇이다? 전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 제품은 전기가 소모돼서 방전돼서 다 나가버려서 죽어. 그러면 또 전기를 새로 공급해주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우리 인간도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왜 그래요? 왜? 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자제품의 생명은 전기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면 죽었던 전자제품이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는 무슨 제품이에요? 생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어지면 죽고 다시 생기가 들어가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 생명책이라고 불러. 예, 네, 생명책. 예. 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해지면 여러분의 치유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병이 있을 뿐이야. 죽지는 뭐예요? 아, 그러면 죽은 것을 살릴 수,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란 게 있다면, 아직도 안 죽은 사람 몸 안에 있는 병 고치는 것은 세 발의 뭐예요? 피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래서 이 생명이라는 개념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이 생명이 뭐냐? 이것을 정말 생명은 확실히 존재하는구나. 아를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해질수록, 여러분,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호열 선생님이 본 것처럼, 자, 3일이 지났는데, 사람이 일어났어. 이게 뭐냐, 이거죠. 일단 죽으면 숨만 쉬고, 심장도 정지되고, 그렇죠. 혈압도 0이고, 그런 상태가 5분만 가면 그건 확실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죽었는데도 살아납니다. 자, 이런 상태를 우리 현대의학에서 인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즘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구성유전자 의학이 새롭게 개척이 돼서 발달하고 있듯이, 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냉동생물학. 그래서 크라이오바이올로지라고 그럽니다. 크라이오바이올로지. 네, 크라이오바이올로지. 네. 크라이오바이올로지. 이게 뭐냐면은 살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얼어 죽은 거야. 동물이, 그냥 동물부터 합시다. 얼어서 죽었어. 근데 녹으니까 뭐예요? 살아난다는 사실이 점점 확실하게 발견된 거예요. 그 이어령 씨가 쓴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아마 그게 아마 가장 최근에 쓴 책일 거예요. 거기 보시면 겨울에 꽝꽝 얼었던 금붕어가, 자기가 키우던 금붕어가 살아난 얘기를,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금붕어, 여러분 옛날 그때가 1950년대죠. 그때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난방이 제대로 되는 집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골 셋방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여러분 방 안에 요강도 얼었습니다. 그 정도로 추운데 참 그렇게 살았는데 하룻밤 그렇게 추웠대요. 그랬더니 아침에 보니까 조그만한 어항에 금붕어 한 마리인가 키우는데 여기 꽝꽝 얼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묻어줘야 되겠는데, 장사를 지내줘야 되겠는데, 지내려면 어항 째 묻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안 되겠고, 나중에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 그때 혹시 녹아 있으면 이제 죽은 금붕어를 꺼내서 묻어주자, 이렇게 됐는데, 그 날이 아주 따뜻했대요. 늦게 저녁에 퇴근해서 와보니까 금붕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죽은 것도 다시 뭐예요? 살아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은 동물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 겨울철에 스케이팅을 하다가 호수에서 빠져서
얼어 죽은 사람을 꺼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점점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냉동생물이라는 거죠. 야, 냉동됐다면 이건 죽었어도 어떻게 살아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이건 이제 어떤 치료도 못하니까 이제 결국 죽어요. 죽으면 그 문 밖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죽는 즉시 뭐예요? 특수 냉동 시설에 넣어가지고 싹 냉동시킵니다. 네. 냉동시켜.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50년 후, 100년 후에 이제 그 치료법이 개발이 되면 그때 녹여가지고 살면 치료해가지고 오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 그거 여러분도 생각 있으면 그거 하는데 4억입니다. 4억. 4억 주면 그거 해줘요. 근데 50년, 100년 후에 다시 깨어나면 이거 순촌놈일 텐데, 그때는. 그렇죠. 그 뭐, 살 기분 날까요? 아는 사람도 뭐예요? 아도 없고. 자, 이제 그만큼, 이 죽었다고 해서, 한 생명체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았었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병에 걸려 계실 때는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아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실요, 그 죽었다가 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정자 은행도 있고 난자 은행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자를 받아다가 정자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보관합니다. 그럼 그거 냉동시켜요. 예, 섭씨 마이너스 273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냉동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냉동시켜 놓으면 한 달, 두 달은 물론 1년, 2년 후에도 다시 꺼내서 녹이면 어떻게 해요? 정자가 살아나요. 그 왜 그럴까? 왜 정자가 살아날까? 여러분 지금 다 답을 드렸는데도 지금 감이 안 잡혀가지고 지금 답을 못 사는데, 그 살아나는 이유가 뭐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낮은 차원에서는 생명이 있지 못하고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올려서 녹이면 생명이 다시 정자로 들어오면 얼어서 죽었던 정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말로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만 하면 구라가 돼요. 이게 구라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백문이 무엇이다? 불여일견이다. 자, 한번 보는 것이 100마디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자, 여기서 한번 이 동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미국에, 미국 산들은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이 산에 산 속에 사는 개구리가 있어요. 그 개구리를 우드는 숲이죠, 그렇죠? 우드 프로그라고 불러요. 프로그는 개구리고, 그러니까 숲 개구리라는 특수한 그 개구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들은 겨울이 와서 눈이 왔다. 그러면 얼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겨울 내내 꽝꽝 얼어 있는 거예요. 봄이 되면 살아나요. 이것도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봄철에 가서 그 개구리 살아 있는 개구리들을 잡아서 실험실로 가지고 와서 다시 뭐요? 얽혀도 살까? 살까 안 살까? 예. 네. 그래서 그 실험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개구리 잡아왔어요. Last night,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그래서 이 플라스틱 박스 안에 이 개구리들을 넣어가지고 다시 얽힐 겁니다. 얽혀가지고 녹여보려고, 진짜 살아나나 보려고. 자, 냉장고로 가지고 가서 영하 8도. 그래서 밤새 내내 얽힐 겁니다. 그 다음날 와서 출근했습니다. 꺼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덩이 같이 Rana sylvatica wood frogs. 딱딱 소리.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자, 심장도 멎었고, 뇌파도 없고, 숨도 안 쉬고, 혈압도 없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Yet they're still alive. 자, 그런데 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아주 단단합니다. 돌덩이 같이. 자, 고속 촬영을 합니다.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눈 보세요. 안 웃었어요. 그러죠. 와, 이야. 야, 박수! 박수!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단다. 생명이 있다. 자,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내 병 낫는 것은 뭐예요? 예. 식은 죽먹기다. 그렇죠. 예. 자, 여러분, 박수. 생명은 생명이야, 야, 박수. 이야, 우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안다는 것은 의학의 극치입니다. 그렇죠? 예, 의학의 극치는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생명이 다시 들어오는 것. 나갔던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잘 알죠? 그렇죠? 모세가 몇 살 때 죽었게? 120살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 부분을 한번 보죠. 참 재밌어요. 모세가 죽을 때 어디서 죽었게? 예. 비스가산 또는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는 날 모세는 하루 온 종일 어디로 갔어요? 산꼭대기로 등산했습니다. 죽는 날도
120살인데. 네. 자, 보십시다. 신명기. 자,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이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뭐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기력은 좋았어. 그런데 다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뭘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을 저기다. 그 모세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죽어요. 죽을 이유도 하나도 없어. 왜? 눈이 흐리지 않았고 뭐도 쇠하지 않았는데? 근데 왜 죽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 120년 동안 참 수고했다. 자, 더 이상 너 네가 맡은 사명은 여기서 너는 사명을 완수했으니 이제 쉬어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주고 있던 생명을 어떻게 하겠다? 이제 거두어가겠다. 그래서 스위치를 어떻게 했어? 이렇게 들으면 불이 점점 어두워지잖아. 그래서 모세가 생생하던 모세가 하나님이 생명을 촥 거두어가니까 하고 죽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 후에 모세는 다시 뭐예요? 생명을 다시 줘서 모세는 다시 부활합니다.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 성경이 생명을 모르고 이거를,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 이거 황당하기 뭐예요? 짝이 없어요. 네. 그러나 생명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요. 자, 여러분. 예. 죽는 사람은 다? 그건 아니지. 그 누구가 깨나고 하는 건, 그거는 전적으로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뭐 죽었다가 다시 깨날 일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아까 보신 분 3일 만에, 장사 3일 만에 깨나면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골치. 이게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께서 분명히 죽었는데, 3일장 하다 보면 뭐예요? 이렇게 깨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이 유럽이나 이 미국에서는 무슨 단어가 있냐 하면은 좀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비가 뭐게? 좀비. 좀비는 이제 영어로 쓰면 좀비입니다. 그래서 이 좀비가 아니고 좀비입니다. 좀비. 그래서 이 좀비가 뭐냐 하면은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서는 그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유럽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뭐예요? 들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단어가 생겼지.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왜 한국 땅에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람 죽으면 뭐 해요? 예? 네? 염을 해요, 세상에. 저도 뭐 염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냐 말이야. 여기다가 막 큰 거 뭐요? 막 가서 꽉 막고 콧구멍에도 막고 그 다음에 막 목도 뭐요? 꽉 혹시 깨나서 숨 못 쉬라고. 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결국 뭐 화장터로 갈 텐데. 예. 근데 혹시 그 사이에 뭐예요? 이게 일어나면 상속 문제 이런 게 아주 복잡해서. 예. 예. 부채 문제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죽었으면 뭐예요? 막 죽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좀비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서도 좀비 현상 그 영화가 있어요. 좀비 영화가. 그 아마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일본 영화에도 있는 거 보면. 그래서 그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우리 김 선생도 그러셨지만은 어떤 분은 그 우리 김대관님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앉으셨던 분인데 이대관 앉았던 분인데 이분이 낚시를 잘한대. 붕어를 20마리 잡았대. 그래 가지고 딱 읊혔대요. 그래서 이제 붕어탕을 한번 거하게 이제 해보려고 그 꽝꽝 얼은 그 붕어들을 꺼내 가지고 여름날에 큰 다라에 물을 받아 가지고 거기 이제 넣대 녹히려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나갔다가 한 서너 시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이놈의 20마리가 전부 살아 가지고. 큰 박사님 맞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한 마리도 못 먹었대. 왜? 죽었다가 산 걸 먹으니까 너무 좀 무석해서. 그래서 이웃에 다 나눠줬대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알래스카에서는 연어를 잡아가지고 꽝꽝을 켰다가 일주일 후에 녹여서 구워 먹으려고 했더니 녹는 동안에 뭐야 살아가지고 팍팍팍팍 해서 뭐가 팍 저 부엌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가보니까 연어가 막 그 요동을 쳐 부엌 바닥에 떨어져 있더래. 그래서 아 이 죽은 것도 사냐? 근데 이 개구리가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스트레칭이야. 예, 혈액 순환이야.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아, 이 생명이 있다. 그러면 아, 얽히면 왜 죽어요? 얽히면 개구리를 얽히니까 왜 죽어요? 얽혔으니까 죽었다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어떻게 말하는 게 정확해요?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 생명이 나가서. 왜? 생명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생명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예, 온도라는 기본적 여건이 필요합니다. 여건이 필요해. 그래서 이 여건이 맞으면 생명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건이 맞으면. 자, 우리 이제 한번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이 이제 좀 현명해지셨길 바랍니다. 자, 생명이 있는 한 절대 썩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즉시 무엇이든지 즉시 부패해요. 그런데 이제 죽어도 부패하지 않는 경우는 냉동됐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부패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야?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일어나. 부패 박테리아가 쫙 번식을 해서 부패 물질을 생산해내면 생명체가 막 부패가 돼서 썩어버려요. 그래서 냉동됐을 때는 안 썩는 이유가 뭐예요? 부패 박테리아가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 자체도 어떻게 얼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녹이면 부패 박테리아 자체도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나무들이 전부 뭐예요? 생명 없어. 그래서 봄철에 기온이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뭐예요? 생명이 나서. 그래서 우리가 봄철을 무슨 철이라고 불러요? 생명이 약동하는 철. 왜? 봄이 되니까 생명이 뭐예요? 막 와서 나무에 싹이 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너무나 당연해요, 안 해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이 없으면 뭐 모든 생명체는 금방 썩어요. 냉동하지 않는 한. 왜? 부패 박테리아가 막 번식하기 때문에. 그럼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 있는 동안은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잘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게? 면역력 때문에 그래요. 면역력이 살아있으면, 면역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하고 있으면 그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부패를 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썩지 않는다. 생명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썩을 수밖에 없다. 냉동시키지 않는 한. 자, 딱 됐죠? 정리됐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계란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다고요. 이제 있다고 아주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우리 김종아 씨는, 생명이 있으면 절대로 안 썩는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안 썩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생명이 있는 건 절대 안 썩는다. 그래 놓고, 계란은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계란은 안 썩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계란 썩는 걸 보면 왜 썩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요. 계란이 병아리가 된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란에 생명이 오면 병아리가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오기 전에는 계란은 죽은 거야.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계란은 썩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제 정리가 됐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콩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썩어요. 왜? 생명이 없어. 그러나 콩은 콩나무가 돼야 안 돼. 네. 언제 콩나무가 될 수 있어? 여건이 맞으면. 여건이 맞으면 생명이 와서 그 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인데 이 생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뉴스타트를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요것만 하고, 서 있으면 내가 불안해. 그래서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자, 계란이, 예, 보세요. 계란이 25도에서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썩어요. 그렇죠.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썩기는 썩는데 잘 안 썩어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의 속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30도가 되면 훨씬 더 빨리 썩습니다. 그렇죠? 32도가 되면 더 빨리 썩어요. 34도가 되면 이거는 그냥 예. 네. 36도 후딱딱 썩어버려요. 37도 더 빨리 썩어요. 38도 안 썩어요, 여러분. 안 썩어. 38도인데 안 썩는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기적이 아니요. 기적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안 썩어요. 다세가 지나도 안 썩고, 열흘이 지나도 안 썩는다. 38도에서. 기적이요, 아니요. 기적이야. 아시겠죠? 기적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8도에서. 그런데 며칠을 안 썩는다고요? 21일, 3주 동안을 안 썩어요. 안 썩을 뿐만 아니라 21일이 지나면 구멍이 뻥 뚫리면서 삐약 하고 병아리가 나와요. 아직. 자, 생명은 무엇을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 이게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여러분들이 낳는 것은 생명이 일으키는 우리 인간 차원이 아닌 초인간적 차원의 생명 차원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는 절대 계란이 생명이 없이는 38도에서 계란을 안 썩도록 할 재주가 없어.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38도라는 기본 여건을 마련해주면 이놈의 계란이 세상의 병아리가 돼. 생명이 들어가서 계란 노른자의 씨눈에 있는 뭐를 활성화시켜? 유전자. 네. 유전자를 해서 병아리 심장이란 게 눈꽃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핏줄 모세혈관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병아리 간도 만들고, 병아리 간 맛이 좋을까요? 눈도 만들고, 이게 생명이 21일 동안 그 만드는 거야. 유전자 탁, 예, 그, 응? 꺼져 있던 유전자 며칠 길을 다 떼가지고 촤악. 뭐만 좋으면? 여건만. 자, 이제 요 말만 끝내겠습니다. 뉴 스타트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서 우리 유전자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여건을 맞춰주고 있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